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일산을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능곡에서 목회할 때 일산 신도시 발표가 났습니다. 청사진을 보며 설명을 들을 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상, 원당, 능곡은 시골이었고요. 교화, 탄현, 파주는 그야말로 오지였습니다. 교화, 탄현, 파주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어서 가끔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면 굽이굽이 돌아서 시골길을 깊숙이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사진을 볼 때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지고 한 도시가 세워진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신천지가 되어 있었어요. 원당 위쪽 삼성뿐 아니라 행신 아래쪽 항공대학이 있는 곳까지 완전히 아파트 숲이 되어 있었어요. 일산과 원당과 능곡은 하나로 붙어 있었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교화, 탄현, 파주도 완전히 아파트로 다 붙어져 버렸어요.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놀라울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축복하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임신한 생명이 태 중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요. 그리고 해산할 수 있게 하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축복하시는 분이며 그 생명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 생명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는 생명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잉태하게 하셨고 순산하게 하셨으며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이 사는 곳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명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터전입니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 함께 나눔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젖을 넉넉히 빨았던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만족함으로 졸린 눈을 하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하나님이 축복하신 생명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셔서 삶의 풍요로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